한 여성이 일본의 한 신사 입구에 도리에 매달려 있습니다. 걸어오르는 듯한 철봉 묘기를 선보이기도 하고 몸의 중심을 이동하며 자신의 신체 능력을 뽐내는데요. 연기를 마친 뒤 활짝 웃어 보이며 내려왔지만 이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. 도리이는 신을 모시는 일본 신사에선 결계를 의미하며 신성시되는데 여기에 매달려서 장난스럽게 영상을 찍은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. 후지TV에 따르면 이 자매는 칠레의 체조선수 출신으로 14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. 평소에도 일반인은 따라하기 어려운 운동 동작 등을 선보여 왔는데 일본 문화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. 결국 항의 댓글이 빗발치자 해당 영상은 삭제하고 다른 게시물들의 댓글도 막은 뒤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. Quiero pedir mil disculpas. Por favor, dejen de mandarme mensajes y comentarios. Pido muchísimas disculpas. No fue mi intención hacer eso. Entonces, espero que puedan entender esto. Muchas gracias. Arigato. 일본에선 신사 등 종교시설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. 일본 형법에는 예배소 불경죄를 규정하고 있어 신사나 불당, 묘소에서 공개적으로 불경한 행위를 할 경우 구금형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